네, 오늘의 시그널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뭐 이틀 연속 우리나라가 뭐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하고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증시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해하죠. 하마스가 쳐들어온 이스라엘 증시보다 저렇다고. 얼마나 네. 진짜 이게 자괴감을 느낄 정도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변동성이 체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코스닥은 더할 나위가 더하죠.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맨날 뭔 공매도니 주가 조작이 왜 그게 나오겠어요. 좋은 종목들이 다 떠나니까 작은 종목들만 남으니 그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살아있는 것은 결국에 HBM이죠. HBM 관련주는 계속 살아있어요, 지금. HBM 관련주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조금 흔들려도 너무 높이 올라서 이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 지금 아직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이대로 간다면 15만 원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벤더인 레이저 어닐링의 DIT 그리고 장비 증착 장비의 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강하죠. 근데 HBM이 새로운 어떤 무슨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탄생된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의 D램이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HBM이 갑자기는 아닌데 원래 만들고 있었는데 두각을 확 튀게 된 게 HBM이 그 엔비디아의 그 어떤 GPU의 탑재가 같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전에 계속 얘기 나왔던 D램은 뭔가요? DDR5. DDR4에서 DDR5로 그러니까 옷이 규격이 바뀌는 거예요. 규격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되니 DDR5에 대한 기대감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른 D램인 HBM이 확 치고 나온 거죠. DDR5가 잊혀졌어요. 갑자기 같은 D램인데. 근데 지금 D램 결국에 D램 시장에서 HBM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걸 이끌면 DDR5 시장도 결국에는 곧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DDR5. DDR5에서는 전력관리 반도체 PMIC라는 게 탑재가 되는데 PMIC 제품을 소형화하는 데 적합한 메탈 파워 인덕터의 탑재가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의 메탈 타입 파워 인덕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비코 전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2023년 3월 달에 증평 공장 준공식을 거쳤는데 이로 인해서 DDR5형 메탈 타입 파워 인덕터를 월 300만 개를 찍어낼 수 있는 캐파를 마련해 놨습니다. 결국에 아까 지금 말했듯이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전공정 장비에서 어닐링 장비 DIT 증착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을 강하게 갖고 삼성전자 이 전공정 장비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갔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전에 나온 대로 외국인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8만 전자의 도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HBM 말고도 DDR5 요것도 지금 똑 튀어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D램 쪽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올라가게 된다면 DDR5 관련주도 HBM 관련주 다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DIT라던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은 여기서 옮겨 타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죠. 마치 후공정에서 한미반도체에서 뭐 다른 후공정 업체인 테크윙이나 테스나로 가가지고 추가 수익을 거둔 것처럼 그런 네. 식으로 지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비코 전자 DDR5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 상당히 좋죠. 정말 탄탄합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증시보다 안 좋은 우리나라 증시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금 아비코 전자는. 지금 보시면 월봉에서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고 DDR5 기대감이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도 역사적 신고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000원에서 19,400원을 찍었던 7월 달의 고점을 다시 도전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번에 도전을 해서 19,400원 뛰어넘는 2만 원을 점령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죠. 이렇게 고점 추세선을 연결하면 상당히 많은 구간이 열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셔서 2만 원 이상을 바라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19,400원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